3박 4일 진짜 잘 먹고 왔더니 지금은 12시 57분 여러분 제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엄청 피곤했는지 오늘 진짜 역대급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공복 운동하고 그냥 점심을 늦게 가볍게 먹으려고요. 원래 오늘 점심 진짜 가볍게 먹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조금 늦게 먹으면 이따 저녁 시간은 맞춰 먹으면 되니까 가볍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복으로 사이클 30분 타고 오려고 합니다. 끝. 오늘은 요거트를 먹을 거예요. 이거 제가 일본에서 샀다가 안 먹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이게 저는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지금 배가 많이 고프기도 하고 요걸로 큰 걸로 먹으려고요. 그리고 계란 두 개. 어머머. 아마 후쿠오카 여행 영상 올리고 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 가는 동안에는 먹고 싶은 거 제한 없이 이제 막 먹고 놀고 이렇게 하니까 여행 가지 않는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관리하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평소에 관리하고 이러니까 여행에서 먹는 그 음식들이 더 맛있고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계속 자극적인 음식만 먹었다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제가 이번 여행에서도 맛있게 먹긴 했는데 좀 미련한 게 진짜 목극까지 배부를 만큼 먹어서 막 밤에 오타이산 소화제 먹고 그랬거든요. 애인 돌아와서 밥이 없어가지고 방금 곤약밥 만들었고 오늘은 냉장고에 남은 마늘, 계란 넣어서 볶음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너무 배고팠어요. 천천히 먹어야 포만감이 높아지니까 진짜 천천히 먹어요. 운동 끝. 오늘은 영상 보면서 했더니 35분 했고, 짠. 저녁은 방금 집 오면서 편의점에서 산 요 샐러드 채소 넣고 목살 고기 넣어가지고 포켓처럼 먹을 거예요.
맞췄어. 어제랑 맨투맨 색깔만 달라지고 오늘도 이렇게 입고 이제 바풀이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풀이 미용하는 동안 카페 가서 책도 좀 읽고 올 거여가지고 짐 한가득 또 챙겨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1시간 산책하고 바풀이 미용 맡기고 언니랑 카페 왔어요. 저는 오트라떼 시켰고 언니는 아메리카노. 고민들어. 육회 굽나? 오늘은 요거 닭가슴살 얇은 피 만두 넣어서 만두 전 해먹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 짬뽕맛 만두가 있어서 요걸로 만들어 보려고요.
되지? 네, 확인 중해야 된다. 짠. 급진급발을 하자마자 제가 원래 오늘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오늘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약속 가서는 단백질 위주로 먹고 그렇게 좀 양 조절해서 음식 먹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약속 가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 얼만큼 먹는지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안녕. 요거는 연어. 오늘 완벽한 단백질인데?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